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 10분 정도는 좀 궁금하신 거 이렇게 말씀을 질문 일문일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그 시천주 그래서 한국발 만민평등사상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요. 10쪽에 보면 이제 옛날 문헌 하나를 사진으로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제 동학 공부를 해보니까 앞에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야, 동학 사상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 어떻게 위대한데요? 동학을 만드신 수훈 최재우 선생님이 도를 얻으시고 나서 바로 한 일이 집에 데리고 있던 여자 종 두 명을 해방을 시켜가지고 한 명은 수양딸로 삼고 한 명은 며느리도 삼았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3대 이제 실학 사상 책을 쓰잖아요. 예,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심서. 실학자들은 이론으로 학문으로 평등사상을 주장을 했지만 실천은 못했다. 그런데 수훈 선생님은 당신이 이 시천주 동학사상을 깨닫고 바로 집에 있는 어린 여자 중 두 명을 해방시켰다. 너 임마 그거 제대로 하라. 그렇게 이제 일러주신 분이 제가 그 공부할 때 이제 몇 분 은사님으로 모신 분 중에 한 분이 천도교에 몸담고 계셨던 삼암 표영삼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늘 하여튼 만나면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이 아직 철이 덜 들 연구자 시절이었으니까 그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아니 무슨 근거도 없이 맨날 그 말씀 하세요. 저만 만나면 에이 저 수훈 선생을 좀 높이 띄우려고 조금 이렇게 과장해서 하신 말씀이겠지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무심히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노비 해방을 받으신 할머니가 살아 계셔가지고 이때가 27년이네요. 그러니까 수훈 선생은 이제 한참 전에 돌아가셨는데 1927년에 그 수양딸이 되신 할머니가 증언을 남기신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신사 수양여인 80노인과의 문답이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그렇게 좀 건넘게 막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잘 모를 때는 이런 이제 사료를 정확히 찾아가지고 봐라 이게 이제 학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이 자료를 찾고 나서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얼마나 참 스스로 아직도 공부가 부족한가를 뼈저리게 반성을 했습니다. 그 이제 원문을 좀 이렇게 실어놨어요. 여기에 이제 이 내용에 보면은. 1860년 4월 5일에 이제 수훈 최재우 선생이 오랜 구도 생활 끝에 이제 도를 얻으시고 나서 이 가르침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감이 안 와, 아직. 그러니까 1년을 더 수련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1861년부터 이제, 아, 이대로 가르치면 되겠다 하고 해가지고 이제 가르침을 펴는데, 경주 일대에 이제 용담에서 신인이 났다는 소문이 퍼져요. 요즘으로 말하면 구세주가 난 거죠, 이제. 그렇게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뭐 감당할 수 없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씨 할머니 증언에 의하면 요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냐면 그때는 이제 누군가 존경할 만한 분한테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면 실례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집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한 선물을. 근데 그 주된 선물이 곶감이었나 봐요, 곶감. 곶감을 들고 이제 찾아왔는데, 곶감을 10개씩 어떻게 합니까? 쌀이나무 가지로 꿰잖아요. 이 주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냐 하면, 그 찾아오신 분들이 갖고 온 곶감을 먹고 버린 쌀이나무 가지가 용당장 앞에 산처럼 쌓여서, 그 가정리 동네에 머슴 일꾼들이 산으로 나무를 가지 않고, 그 용담정 앞에 쌓인 쌀이나무 가지로 한 짐씩 나무를 해서 갔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일자 무식인 할머니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으로 하면 위트 있는 편이에요. 얼마나 많았으면 쌀나무까지 그 꽃감 먹고 버린 그걸 나무로 해갔다 이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수훈 선생님 사모님과 함께 그분들 밥에 내느라고 손이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밥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집 구조를 쭉 말씀하시는데 가족들 살 방 한 칸만 빼고는 전부 찾아오는 사람들로, 뭐 하룻밤 주무시고 가는 사람, 일주일 주무시고 가는 사람, 한 달 주무시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세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어요?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사람이 하늘이라는 사상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이 주씨 할머니 내용을 증명하는 관기록이 있고, 동학을 탄압했던 유생들의 기록이 또 같이 발견돼요. 그 이제 관기록이 뭐냐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학, 주자학이 아닌 동학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조정에서 뭔가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수훈 선생을 체포하라고 선전관을 내려보냅니다. 요즘으로 하면 선전관이면 뭐라고 할까요? 경찰청의 특별 형사대 대장 뭐 이런 정도. 그 정운구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서 체포로 보냈는데, 그 정운구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체포하고 나서 남긴 보고서가 남아 있어요. 정운구 서계라고. 그 서계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이제 서울 한양에서 저쪽 문경세제를 통해서 경주까지 가는데, 문경세제부터 경주까지가 400리인데 그 400리 골짜기 골짜기 동네 동네마다 동학 주문 아니외에는 동네가 없었다. 경주 가까이는 더욱더욱 심했다.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3년 만에 1861년부터 동학의 가르침을 펴서 63년에 체포되니까 3년 만에 경상도 일대가 이제 동학밭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몰려갔을까?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도 몰려가니까 동학에 반대하는 그 서원에 이제 이 대장들이 경상도 일대 다른 서원에다가 이놈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배척하는 통문을 보내요. 그걸 동학 배척 통문이라고 합니다. 그 원문이 지금 서울대 도서관 규장각에 남아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동학은 등위가 없으니, 등위라는 게 이제 차별이 없다는 거잖아요. 높고 낮은 게 없으니 술장사 백정들이 좋아하고, 남녀의 차별이 없으니 호라비하고 과부들이 좋아하고, 가난한 자하고 부자들이 서로 도우니 빈궁자들이 좋아한다. 거기에다가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까 하고 호기심 많은 선비들이 다투어 달려간다. 그러면 이제 등위가 없다는 얘기는 요즘으로 하면 평등 사상이에요.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요즘은 양성 평등 사상이고, 그러니까 호라비하고 과부가 좋아한다는 굉장히 악질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인데, 이걸 이제 오늘날 관점에 해석하면, 아, 우리 한국적 양성 평등 사상의 효시구나 이 동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무상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들이 서로 도우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 그래서 하여튼 동학은 초기부터 그런 말이 있었대요. 그 동학에 뛰어든 사람들 중에, 동학에 하루 먼저 뛰어들면 하루 먼저 양반 대접을 받고, 또 동학에 뛰어들면 굶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 아닐까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 좀 신분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저런 것이 좀 낫다 하더라도 굶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 나라.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조금 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별로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을 그렇다고 막 차별하지 않는 사람 대접하는 그런 세상.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그 뿌리가 뭐냐? 시천주예요. 시천주. 시천주.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세 글자는 꼭 기억하십시오. 시천주. 예. 모실 시. 이게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 천은
하늘이고요, 하늘. 하늘이고, 주는, 님자를 한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님자의 한자가 주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어르신들은 젊으셨을 때 저도 그렇게 편지 쓰는 걸로 연습을 이제 벌교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을 때 아버님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씁니까? 앞에다가 그때는 이제 옛날 문투를 써요. 부주전, 아버님전, 상서. 그럴 때 아버지를 이제 아비 부자 쓰고 님자를 주자 써요. 그 다음에 저는 아비고, 그러니까 아버님전, 상서,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님자는 한자를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의미는 존칭, 존경,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서학,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주하고 동학에서 말하는 천주의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요게 정확하게 동경대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을 존칭, 공경해서 부르는 말로서의 천주지,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천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글자는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서학쟁이라고 오해를 받는 면이 이제 그런 점이 있지만, 원래 의미는 하여튼 이런 뜻이다. 그런데 이 천은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가장 높은 존재죠. 우리가 뭔 저 잘못을 했거나 하도 잘못한 사람들이 좀 있고 그럴 때 하도 분통 터지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천벌 받을 놈아. 그렇게 얘기하잖아. 천, 가장 높은 존재. 하늘.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에서 가장 성스러운 존재. 가장 거룩한 존재. 희천주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가장 높고 성스럽고 거룩한 존재를 다 모시고 있다. 남녀의 관계없이, 부자 가난한 자의 관계없이, 장유 나이 많고 젊고의 관계없이, 신분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가장 높은 존재, 가장 성스러운 존재, 거룩한 존재를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곧 뭐가 돼요? 저렇게 생각하니까 곧 모시고 있으니까 한자로 말하면 사람이 곧 뭐요? 하늘이 되는 거죠. 사람이 곧 하늘이요. 그리고 이제 한자로 말하면 인적천이 돼요. 인적천. 사람이 하늘이니까 사람을 대하기를, 섬기기를, 모시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처럼 모셔라. 사람 섬기기를 하늘로 모셔라. 그게 이제 뭐냐면 사인여천이에요. 시천주에 의하면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처럼 해라. 요게 동학사상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고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걸 하나를 가지고 이대교주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죽을 때까지 이걸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쉽게 가르치냐면 1889년, 90년에 경상북도 김천, 지금의 구성면 복호동이라는 데서 숨어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오는 시대는 여성들 가운데 도통 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다. 앞으로 오는 시대는, 후천 시대는, 여기 여성 어르신들 조금 잡으시면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오는 시대는 여성들 가운데 도통 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온다, 지금.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수도 규칙을 선포해요. 1889년, 90년 사이에. 그게 내 칙, 내 수도문이라는 내용.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다. 맞죠? 시천주 했으니까. 하늘님은, 이 진리는 생명이 기가 꺾이고 상한 것을 제일 싫어하고 꺼려한다. 그러니 어린이를 때리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신, 내 칭, 내 수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 어린이 인권운동으로 누가 발전시키냐면,
해월 선생의 제자 손병희 선생의 사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소년운동 어린이권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칭 내수도. 그 다음에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도가, 도가는 이제 동학을 믿고 따르는 요즘은 이제 신자집이죠. 도가에 손님이 오셨거든. 손님이 오셨다고 말하지 말고 하늘님이 강림하셨다고 말해라. 와, 예. 이제 여러 선생님들 댁에 손님 오시면 하늘님 어서 강림해 오시면 감사합니다. 하늘님이 강림하셨다고 말해라. 얼마나 쉽고도 가슴 저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것을 온몸으로 실천한 사례를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그 동학을 좋아하시고 해월 선생님을 좋아하셨던 부의당 장일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당신 제자 중에 한 사람 최정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천석이라는 식당을 개업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정원 선생님 아직 살아계십니다. 천석이라는 식당을 개업할 때 무의당 장인순 선생님, 해월 선생님 동학사상을 좋아하는 무의당 선생님이 야 정원아 예 네가 3년만 직접 쟁반을 들고 너네 집에 오시는 손님을 하늘님으로 모셔봐. 그러면 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해줄 거야. 실제로 지금 최종환 선생님 잘 됐어요. 그 아들이 지금 상당히 정부 요직에도 가 있고 막 그러는데 아 그런 거구나. 아마 우리가 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뭐 누구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뭐 그럴 때 이런 정신이 살아있으면 아마 그게 동학정신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이 시천주 사상을 해월 선생님 그렇게 이제 쉽게. 그 다음에 1885년 6년경에 충북 청주를 지나가십니다. 이제 아까 250군데 도망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도망 다니실 때 뭐 밤늦게 도착하셔서 새벽같이 도망가셔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한 일주일 머무실 때도 있고 좀 신변이 안정된 데는 몇 개월 머무실 때도 있고 그러는데 주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도망가시고 막 그러죠. 그 서택순이라는 이제 제자집에서 하루를 늦게 이제 도착하셔서 주무시는데 그때가 1885년경이니까 제 어렸을 때의 기억 1960년대 외갓집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외할머니 이모 이런 분들이 길싸움을 하셔요. 예. 그럼 이제 배를 짜시는, 밤늦게까지 배를 짜는 그런 걸 보고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게 60년대, 70년대까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무렵 이제 해월 선생님이 주무시려고 방에 있는데, 저 건너방 쪽에서 찰그닥 찰그닥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인 서택순 제자한테, 야, 저 방에서 나는 소리가 지금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직 도통을 못 오신 망이 양반이 그러니까 아이고 제 큰 며느리가 밤 늦게까지 배짜는 소리지요. 해월 선생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야 이놈아 너는 아직도 저게 네 며느리가 배짜는 소리냐? 하늘님이 배를 짜는 소리다. 이게 이제 천주직포설이라는 법설이에요. 하늘님이 배를 짠다. 아까 여성이 도통 온다는 거하고 통하는 맥락입니다. 동학에서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봤는가가 너무너무 극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천주직. 저게 며느리가 배를 짜는 게 아니라 하늘님이 배를 짜는 소리다. 천주직포. 어린이를 하늘님으로 모셨죠. 조금 전에. 이제 배 짜는 며느리를 또 하늘님으로 모셨죠. 동학혁명 실패 후에 저 강원도 쪽에서 이렇게 이제 피신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또 이제 이렇게 막 바삐 도망가시는데 나뭇가지에서 새들이 막 지적해요. 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야,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리고 또 제자들이 답을 못 해요. 저게 하늘님이 내는 소리다. 그러니까 새들도 하늘님이. 그래서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이 시천주 사상을 어디까지 확대를 하냐면 만물에까지 확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천지 만물이 막비 시천주니라 천지 만물이 하늘님이 아닌 존재가 없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돌아갑니다. 동학은 시천주를 통해서 첫째, 만인평등, 둘째, 만물해방, 이 사상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됩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제 한국적 생태주의 사상. 요즘에 이제 기후위기가 많이 문제 되잖아요. 기후위기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문명의 이기들은 사실은 서구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서구 근대 문명. 그 근대 문명의 핵심적인 특징, 한계가 뭐냐면 환경, 자연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 그러니까 환경을 이용만 하고 이렇게 생명으로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동학에서는 그 자연 모든 만물도 다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인격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 지금 지구 위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태주의 사상의 부활, 실천, 이것이어야 지구 위기를, 기후 위기를 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학 사상에서 그런 전 세계적인 생태주의 사상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만물 해방의 이 정신을 해월 선생님은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정리를 합니다.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경인, 사람을 공경하고, 경물. 제가 이제 원불교에 몸담고 있는데, 원불교에도 저런 사상이 있습니다. 뭔 내용이냐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모든 곳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부처님 아닌 존재가 없으니, 그 모든 존재들을 부처님으로 모셔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리지널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 전통 정신이 동학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학이 한국의 어떤 생태주의 사상의 큰 뿌리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네 번째로 밥과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동학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1888년 무자년이라는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더라고요. 1888년 무자년. 삼남지방,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가 전부 붉은 밭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가뭄이 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럴 때 해월 선생님이 또 대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밥 한 그릇의 이치,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이치를 알면 진리를 깨닫는다. 만사지가 식이로한다, 이 말씀을 하셔요. 1888년. 와는 이제 그릇 완이라고, 접시, 뭐 사발, 이렇게 만사지가 식이로한이다. 1888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무자님. 저희가 이제 농촌 농업 문화가 이렇게 60년대, 70년대까지는 한국 사회 전체의 어떤 큰 주류의 문화였잖아요. 그때 이제 아마 다 들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벼농사는? 벼는 무엇을 먹고 자란다?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먹고 자란다. 들어보셨죠? 예? 그 말씀 다 기억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쌀밑자를 풀어가지고, 요게 88자를 한자로, 그러니까 쌀 한 톨이 되려면 사람의 공이 88번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쌀 한 톨이 사실은 바람, 물, 공기, 태양, 뭐 지렁이의 도움, 거기에 사람의 노동, 천지인의 합동에 의해서 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알면 진리를 깨닫는다, 이 말씀을 이제 그 무자년에 하셨는데,
밥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면서 그 밥이 만들어진 데가 진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덧붙여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니까 이렇게 전국에다 글을 보냅니다. 통문을 보내요. 야, 형은 지금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동생은 굶어서 되겠냐? 동생은 지금 따뜻한 옷을 입고 지내고 있는데 형은 찬바람에 나가서 되겠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내가지고 굶어 죽거나 추위에 떠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요게 이제 유무선자예요. 동학에서는 그런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이 1888년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삶의 깊은 어떤 그 의미가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진 이치하고 연결되는 거 아닌가. 밥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은 우리 삶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밥을 통해서 우주의 이치, 또 세상 살이의 이치를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해월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전해주고 계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다 소개를 좀 했고요. 5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는데,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요약을 드리면, 40년 전 동학 연구할 때하고, 40년 후에 지금하고 한국 사회의 변화가 저는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 K-컨텐츠, K-POP, K-컬처,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것도 온전하지도 않아요. 남쪽으로 지금 반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반쪽으로 갈라져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사상, 철학, 음식, 옷, 언어가 지금처럼 전 세계를 강타하는 시대가 일찍이 있었을까?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우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은 어떤 나라로 지금 평가받냐?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산업화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라는 거죠. 가장 비극적인 식민지 지배를 36년 동안 당하고 동족 상잔에 3년 전쟁을 하고 나서 그 6.25 직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 60달러 시대입니다. 지금 3만 넘었죠? 예. 원조 받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오늘의 이 시대만큼 높이 평가받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이뤄냈냐? 저는 여러분들께서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선조들이 그래서 그것을 사상적, 철학적, 학문적, 정신적으로 더 세계에다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창작과 비평사에서 한국 사상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올해 10권 나왔어요. 이걸 만든 창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는 이제 한국이 이렇게 위상이 뜨니까 그러면 그걸 만들어낸 사상, 정신 거기에 어떤 안내가 있었냐? 이것을 주목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가서 설명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한국 사상선 작업이 나오고, 거기에 지금까지 찾아보지도 않던 동학사상, 동학을 만든 주인공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됩니다. 지금 동학의 후손들은 국회의원 한 명이었고요. 대기업 CEO도 한 명도 없고요. 유족들 별 볼 일 없어요. 천도교가 옛날 일제시대에 굉장히 높은 역할을 했는데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 역할을 못해요. 명예회복을 누가 시켰냐면 뜻있는 시민들이, 뜻있는 언론인들이, 뜻있는 법조인들이, 뜻있는 교수들이, 뜻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왕조시대의 잘못된 역사를
국민국가 시대에 우리가 요격을 시켰어요. 세계에 없는 나라인데. 그래서 작년에 5월 18일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85점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동학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더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제 김용희 교수님한테 성천 아카데미 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연락을 받고, 쾌락을 하고 나서 좀 감이 없었어요. 그분의 호가, 아니, 유달량 선생님의 호가 성천이라는 이 이미지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30분 전에 와가지고 1층에 저 게시판 보니까 이제 한자로 성천 이렇게 해서 이제 성천을 메모하고, 내가 오늘 고백을 하고 성천이라는 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사무실에 들려서 존경하는 유달량 선생님의 호라는 걸 알고 너무 송구하고 또 한편으로 영광입니다. 그 유달량 선생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유달량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농민들, 농촌들, 이 식문화 엄청난 사랑을 하셨죠. 그리고 토착 사상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이 굉장히 깊으시고, 그래서 한 30년 전에 그 원불교에서도 이제 그런 유달량 선생님의 정신에 공감해갖고 같이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기억이 이렇게 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농문화예요. 농. 이 농이 사실은 동학하고 다른 그 둘이 아닌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농의 다른 말은 생명, 동학의 다른 말도 생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성천 선생님의 유지를 이렇게 계승하고 받들고 확산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천 아카데미에 제가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공부를 못하고 와가지고 너무 송구스럽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말 잘 왔다, 제대로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그 성천 선생님의 꿈하고 동학의 꿈이 둘이 아니다라는 걸 실감을 하면서 이 성천 아카데미가 앞으로도 계속 무궁하게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동학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개벽파라고 하는 말로 학문적 용어로 정의되면서 광범위하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고 있다. 많은 공부, 전국에 아마 제가 알기만 해도 이 개벽파 동학 공부 모임, 농에 관한 우리 한국의 생태사상 이런 거 공부하는 모임이 수십 개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광주 광역시에 젊은 세대가 모여갖고 이제 공부하는 모임이 9월에 스타트를 했어요. 동학 공부 모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가서 저 이 성천 아카데미 여러 선생님들의 이런 공부 모임을 좀 소개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서로 이렇게 개벽파가 연대해가지고 정말 그 생명의 본성, 원형, 본질을 기본으로 하는 동에서 출발한 동이족의 그 정신에서 출발해서 19세기 동학사상으로 부활한 그런 내용, 그게 사실은 성천 아카데미의 그 원조가 되시는 유달량 선생님의 꿈이셨을 거고, 그게 지금 부활하고 있는 개벽파의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연결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대목만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학자 중에 이병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굉장한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병환 선생님도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병환 선생이 베스트셀러로 쓴 책이 유라시아 견문이라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전 세계를 3년을 돌면서 1000개의 도시를 돌면서 이 21세기 지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유라시아 견문 세 권의 방대한 책으로 낸 친구입니다. 이병환이라는 친구가 15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개벽파가 일어나야 된다. 개벽파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개화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개화파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하는 양반 엘리트층입니다. 맞은편에 척사파가 있던 것도 아니다. 척사파는 면암 최익현 선생이라든지 의암 유인석 선생이라든지 의병운동하셨던 양반인데 벼슬하지 않는 제야 지식인들, 두 개 다 공통점은 엘리트층이라는 겁니다. 개화대 척사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지난 100년의 적폐다. 승자가 쓴 역사다. 승리한 개화파가 힘으로 쓴 역사다.
척사파를 나무라무서 정당성을 구하고 정체성을 취했다. 뜻으로 본 역사를 써야 한다. 개벽파야말로 역사의 주체였다. 줄기차게 옹골차게 변화와 변혁을 추동했다. 1860년 동학의 창도야말로 새 시대의 개막 개벽의 태동이었다. 낡고 묵은 조선의 적배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새 나라를 표방했다. 유학국가에서 동학국가로의 환골탈태 신시대의 신문명 개벽천하를 창안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개벽파의 부활을 아주 젊은 세대들 향해서 막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동학 공부를 하고 계시다.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뭐 뵙는 걸 하고요. 참고로 이제 뭐 이 책들을 이렇게 좀 보시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 이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한 15분 남았습니다. 궁금하신 점, 아주 사소하고, 그런 거라도 뭐든지 물어보시면, 예,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네. 최시영 선생님에 대해서. 네. 제가 이천 시장을 할 때. 그러시죠. 그분이 다녀가신 곳이 그 설설면 그 수산지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지역을 조성을 했었어요. 아. 제가 그래서, 야, 최시영 선생님 또 여기까지 다녀가셨나.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고, 거기서 머무는 시간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고장에 이런 분이 다녀갔다고 하는 그 긍지를 제가 갖고 이제 있었는데, 그것도 이천하고 여주 그 경계에 최지영 선생님 묘소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지난번에 가서 봤고, 근데 이제 뭐 고탈기식으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분은 훌륭하시다는 거는 뭐 알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 뭐 250군데나 이렇게 동원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한 70군데가 갔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답사를 하시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개벽사상이 정말로 저도 뭐 이렇게 고탈기식으로만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지금의 꼭 필요한 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느꼈는데, 혹시 그 70군데 다니신 분 중에서 그 이천도 한번 다녀가셨는지? 아니, 뭐 한 열 번쯤. 그렇습니다. 네. 그 위치도 자세히 아시죠? 아, 예. 네. 앵산동이라고요? 네, 앵산동. 네. 바로 그 앵산동이라는 네. 동네. 거기가 이제 동학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핵심 중에 핵심 필수 코스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런 자부심 다녀가셨나? 네. 이걸 좀 확인. 그 하여튼 정비를 해주셨다는 데 너무 감사드리고, 더더구나 또 이천 지역구 국회의원을 또 여기 모셔서 너무너무 존경의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장도 하셨고. 예, 시장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묘소도,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봉준 장군이 위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혁명을 하려면 그 혁명의 정신과 사상과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혁명답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혁명 말만 했지 그것을 일으키기에는 사상적 배경 이런 게 얘기가 없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재우 선생이나 이제 최시영 선생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특히 이제 혁명의 그 토대를 만드신 해월 선생님에 대한 평가나 관심이 굉장히 깊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천 앵산동 설성면 수산리 앵산동이나 묘소가, 묘소도 지금 문화재 경기도에서 아마 예, 보존 여주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우리 유 선생님 앞으로도 그 저도 서해 선생님 기념사업에 참여할 테니까 동학을 현창하시는 일에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그동안에 그 동학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그 동학 농민운동 또 그런 뭐 단편적으로 말이죠. 교과서에 나오는 그 정도의 그 상식밖에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성천문화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서 지난 그 5주 동안에 우리 김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그 동학이 이렇게 심오한 가상 또 정말 우리 시천주라는 백성을 하늘처럼 보시는 말이죠. 이런 그 사상이 정말 우리 고유의 사상이요 고유의 종교인데 왜 이렇게 좋은 이념과 사상을 가진 종교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느냐 그런 그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김 교수님 강의 다섯 번 듣고 강의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 박 총장님 그 열강을 듣고 나서는 그 심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이게 발전시키려면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좀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나는 대로 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 동학이 청도교하고 청도교와 동학의 사상과 이런 거 다 100% 다 그 개성이 성격해가지고 그 발전시 그런 그 발전시키는 그런 종교인가요? 천도교가? 네, 하여튼 두 가지 질문이네요. 네. 어떻게 네. 확산 발전시킬 것인가? 네, 그 다음에 동학과 천도교는 어떻게 네, 공통적 차이점이 뭔가? 네. 우선 이제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저 같은 연구자가 제일 큰 책임이었다 그동안에 예,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예, 얼른 취직되고 얼른 학위 받을 수 있고 인기가 있는 주제로만 가다 보니까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연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좀 많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연구자를 늘리는 일이 우선 첫 번째 중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그 동학 사상이나 동학 혁명과 관련된 중요한 지역을 한 달에 한 번씩 자료집을 만들어 같이 답사를 갑니다. 올해는 주로 충청남도를 주로 다니는데 3년 전에 그 일을 시작했는데 단톡에 지금 한 100명 회원이 늘었어요. 굉장히 이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연구자들이 먼저 한번 분발하고 차세대 연구자를 많이 길러야 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예, 드릴 말씀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이제 예, 중요한 저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1년 안에 2, 3년 안에 승부 볼 생각을 놔야 된다. 10년, 20년, 100년.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다산 스님께서 이제 3대 실학 사상의 책을 쓰실 때 국민심서라든지 경세유표를 쓰실 때 예, 그때가 이제 1800년대 초반이에요. 순조 1년, 1801년에 전남 강진으로 귀향을 가십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귀향살이 하면서 이제 그 저술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위대한 적어도 정다산 선생의 3대 실학 사상의 책은 어떤 정도로 세계적인 평가나 위상을 지니고 있냐면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장자크 루소의 뭐 계약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권사상. 동방의 장자크 루소예요. 동방의 존 로크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다산 선생을 동방의 장자크 루소나 동방의 존 로크라고 고등학교 선생님께서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셨더라면 훨씬 더 많은 걸 뭘 상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못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공개 보니까 엄청, 그러니까 서양에만 무슨 그 뭐 진리가 있고 뭐 대단한 사상이 있던 게 아니라 우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다산 선생님의 실학 사상이 언제 세상에서 빛을 보냐. 100년이 지난 1920년대에 위당 정인보 선생, 호암 무민평 선생의 국학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것도 식민지 시대에 이제 100년 만에 꽃피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실학 그러면 정다산 선생님이 그때 200년 전부터 이렇게 평가받은 게 아니라 이 1920년대에 정인모 선생과 문일표 선생은 노력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 뒤에 꽃이 필. 그러니까 동학이 앞으로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그래서 제가 결론을 스스로한테 아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롱 메모리로 이제 그게
긴 안목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0년 만에 왕조 시대의 잘못된 일을 시민국가 국민국가 시대에 우리가 명예회복 시켰단 말이에요. 유족들의 힘으로 아니라 뜻 있는 우리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뜻을 모아서 110년 만에 명예회복을 시켰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으로 동학을 드러내는 기념사업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반드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그 때문에 돈이 좀 이제 생기니까 그동안에 숨지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합니다. 아마 기념사업 관련 단체도 한 5, 60개 생겼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변화가 이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동학사상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학을 인정하는 사상이었잖아요. 그렇게 타 사상과가 서로 대립되고 배척하고 하는 그런 좁은 사상이 아니라 다른 사상하고도 어울리고 좋아하고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세계에다가 널리 알리는 일, 그게 이제 제가 할 일이고 아마 창작과 비평사에서 하는 일일 것 같아요. 이 한국 사상 선집위에 지금 동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마 영어나 일본어판이나 중국어판도 구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올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긴 안목으로 꾸준히,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무엇이 파워고 실력이냐? 계속하는 거죠. 계속하는 거.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점. 예, 예, 말씀. 개벽이라는 네, 영화를 네. 1995년대인지 그렇죠. 김관택 감독이 만들었어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최시용 선생님의 얘기인가 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제대로 그 당시에 만들어졌나요, 이게? 네,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그 이제 각본 시나리오는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 당신 말로는 제일 둔하다 그래가지고. 그 도울이라는 게 좀 멍청하다 그런 뜻이래요. 도울 김용옥 선생.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겸사를 쓰시지만 실제로는 대단한 분이잖아요. 도울 김용옥 선생님이 이제 각본을 쓰시고 그걸 영화로 만든 분이 이제 임권택 감독인데, 도울 선생님이 이제 제가 그 총장을 지금 했던 원광대학교 한의대 출신이잖아요. 한의대에 이제 편입을 하셔서 편입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다닐 때 익산에 이제 하숙방에 자주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서로 만났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해월 선생님에 관한 석사 논문을 쓴 직후인데, 저를 만나기 전에 시나리오를 쓰셨대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이, 내가 박 선생을 만났어야 더 완벽한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그게 뭐냐면, 전봉준 장군하고 해월 선생님을 대립적으로 써놨어요. 요거에 이제 제 박사 논문의 핵심이 뭐냐면 대립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우리나라 자료, 일본 자료 이런 걸 다 찾아서 이제 서로 동전의 양면으로 봐야 된다 라고 이제 한 건데, 그런 이제 조금 한계가 있고, 따라서 개벽은 해월 선생님이 나오긴 나오지만 이게 지금까지 이제 동학 이해입니다. 전봉준 장군은 조금 더 위대하고 해월 선생님은 소극적이고 또는 반대했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져 가지고 개벽 영화는 해월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는 지금처럼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불멸의 이순신 같은 동학 대하 사극, 또 소설 중에 그 박경리 선생이 쓰셨던 토지와 같은 동학 소설, 이것이 나오게 해야 그동안에 그 잘못 알려진 것이 가장 쉽고 대중적으로 극복이 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만드는 거 하고 대하 드라마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1995년 무렵에서는 그 수준에서는 그래도 제일 괜찮은 영화로 이제 나왔는데, 지금
지금 관점에 30년 지난 지금 관점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 아까 그 천도교에 대해서 말씀하라. 예예예. 예, 예, 좀. 토지를 읽어보면요. 네. 징계남에 대해서. 네네네. 네네. 네, 네, 네. 전문가시. 굉장히 훌륭하신 네. 분이라고 그랬을 때 그걸 누가 좀 썼으면 좋겠다고 박경희 선생님이 쓰셨더라고요. 네네. 네.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셨나요, 징계남이라는 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네네. 네. 그 지금 원광대에서. 3년 전부터 김계남 학술대회를 하고 있어요. 올해, 이게, 예, 올해가 3회째 이제 하는데, 그 이제 김계남 학술대회의 기획을 제가 책임 맡고 있는데, 한 90%가 잘못 알려져 있어요. 김계남 장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봉준 장군하고 김계남 장군을 놓고 보면, 누가 더 동학을 오래 믿었냐? 김계남 장군이 훨씬 신앙 경력이 깊어요. 10년 이상. 그리고 해월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아요. 그리고 동학 안에서의 그 지위도 전봉준 장군은 접주고 김계남 장군은 대접주예요. 그러니까 그 위계 지위도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나이도 더 많고. 근데 이 김계남 장군이 얼마나 위대하냐. 자기보다 세력도 약하고 신앙 경력도 짧고 나이도 젊은 전봉준 장군을 총대장으로 모시고 밑에서 뒷바라지를 해요. 이런 분이에요. 김계남 장군. 항해운동했던 김계남 장군 아닙니까? 아니 동학농민혁명 3대 적주 중에 한 분. 예, 김계남 장군. 항해운동했던 김계남 장군도 있는데. 예, 그분 말고요. 그래서 신앙 경력 또 해월 선생님하고 관계 또 그 직위 면에서 훨씬 높았다. 근데 이제 과격한 개혁을 했다는 이유로 즉결 처형을 당해버려요. 김계남 장군이 재판 절차도 없이. 그래서 그게 일본에 가서 사료를 찾아보니까 외교 문제까지 되더라고요. 왜 법에 의해서 하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록이 안 남아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오해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대로 좀 평가하는 학술대회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아까 동학과 이제 천도교의 공통점 차이는 동학이란 말로 이제 그 1860년에 생겨가지고 94년에 이제 혁명으로 이어지고 그게 좌절이 돼서 30만 정도가 희생이 되고 1894년 갑오년 이후로도 계속 잡아서 죽여요. 그래서 1904년까지 10년 동안 그러니까 동학혁명 때만 희생당하는 게 아니라 갑오년 이후부터 1904년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름을 바꿔서 나올 때까지 10년 동안 더 탄압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살아남은 지도자가 해월 선생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응암 손병희 선생님. 이 양반이 이제 도저히 동학이란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망명을. 근데 이제 지금 연구는 일본 정부는 모를 줄을 몰랐다 이런 식인데 일본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외무성 사료를 보니까 이 상은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이제 몰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일본 경찰이나 외무성에서 오늘 여기서 살다가 내일 어디로 여행 간다 그러면 다 서로 연락하고 다 일거수 일투족. 그런 이제 하여튼 일본에서 몇 년 동안 망명을 하시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동학이란 말 써가지고는 뭔가 비전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동경대전 경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도로 말하면 천도고 도로 도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가르치는 것은 천도 하늘의 길이고 학문 학으로 말하면 동학이다. 그래서 천도라는 말이 수근 선생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학을 천도교로 바꿉니다. 1905년에 그래서 이제 동학이 이름을 바꿔서 도저히 동학이란 말 계속 쓸 수 없으니까 천도교란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1905년에 그러면 동학의 후신은 맞는데 이제 이 대목이 굉장히 미묘한 대목입니다. 많은 상상력을 필요로 해요. 이분이 일본에 가서 망명을 한 5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합니다. 동학혁명 실패 뒤에 1901년부터 5년까지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그럼 손병희 선생님. 동학농민혁명에서 최일선에서 수 없는 생사 고비를 넘기면서 최후까지 싸웠던 지도자가 살아남아서
일본에서 5년을 삽니다. 뭘 봤을까요? 근대 문명을 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금치에서 하여튼 전봉준 장군 부하가 만 명이 40차례, 50차례 혈전을 벌이고 결국 500명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9,500명이 어디론가 죽거나 도망가거나 그랬어요. 그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이 뭐냐? 동학 농민군의 무기는 화승총 주창이었고 일본군의 무기는 스나이더 소총이라는 겁니다. 스나이더 소총은 군대 다녀오신 남자 어른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가장 최신의 뭐 K1 소총, 우리 저희들 다닐 때는 M16이었잖아요. M16의 소총의 뭐랄까 초기 단계예요. 근대식 소총, 스나이더 소총이라는. 사거리가 250m, 350m. 화승총은 사거리가 30m. 동학 농민군 중에 화승총을 갖고 있는 농민군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화승총으로 일본군 한 놈을 죽이려면 몇 미터까지 다가가야 돼요? 30m 전방까지 가야 돼요. 근데 스나이더 소총은 250m, 350m에서 쏴. 그러면 그 250m 치고 거기서 30m 빼 220m라는 그 거리 안에서 다 죽는 거예요. 우금치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을 아마 타임머신을 타고 저희가 볼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처절한 걸 어떻게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다 근대식 무기로. 그래서 동학이 깨진 거는 딱 하나예요. 근대식 무기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전근대식 무기 죽창과 화승청이었고 저놈들은 근대식 무기 스나이더 소총이었어요. 요것을 보신 거예요. 손병희 선생님. 그래서 그런데 그 근대 문명을 누가 먼저 갖고 있었냐. 요 대목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에요. 우리보다 저놈들이 먼저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 근대 문명을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저놈들이 갖고 있는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철천지 원수가 갖고 있다니까요? 요 대목에서 이제 의암 선생이 엄청난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천도교가 그런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제 동학에서 근대적 체제의 종교로 발전하는데 그걸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다고 해가지고 손병희 선생을 친일파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건 너무 무식한 얘기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걸 몰랐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놈들이 갖고 있는 근대를 우리도 받아들여가지고 한국적 근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손병희 선생님의 입장은 친일이 아니고 친일이 아니고 용일이다. 우리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쓰려고는 그러니까 동학은 조금 전근대적인 요소가 많다면 뭐 좋게 말하면 전통적이고 고유적인 요소가 많다면 천도교는 근대적 요소가 강화된 동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해 주시죠.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이쪽에 어르신. 9월에 다시 개벽파로 동학 선생을 연구하는 모임이 생겼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는 동학 교인들도 있는지. 동학 교인들, 천도교인은 거의 없고 없어요.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 네, 예. 네. 그 궁금하고요. 제가 부모님이 이제 대상도 피난 오시는데 천도교 저 동학 지방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예.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이 여기에 신림 영부 이게 집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김영희 교수님 지난번에 송병희 선생님 그리신 영부 그걸 예. 보여주셨거든요. 네. 이거 어려서 있는데 완전히 달라서 송병희 선생님 그림을 이제 점 찍은 것처럼 되어있더라고요. 이거 강일순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이제 돌아가셔서 그랬는데 강일순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고 이 연구 이런 거는 그럼 연구물에 대해서는 치천주 주문하고 연구물로 안 하시게 예, 아주 또 대학원으로 말하면 대학원 박사 수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예. 우선 이제 그 영부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1983년에 동학 공부를 시작하고, 늘 그, 제 안으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모자라고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이론으로, 머리로는 동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수련을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6년에, 그때가 아마 천도교 신인간 잡지 창간 아마 90주년인데, 그때 이제 천도교 총부에서 초청을 하셔서 대담을 한 적이 있어요. 90주년 기념, 신인간에 이제 대담이 실리고, 그때 이제 제가, 그 독실한 수련을 많이 하셨던 김춘성 교수님이라는 천도교의 독실한 교인이시면서, 학자이면서, 그분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론으로 자료를 많이 했지만 수련이 부족해서 늘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랬더니, 아, 그럼 한번 수련회 가보세요. 어디로 가면 좋아요? 그랬더니, 경기도 가평 화학산에 수도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예, 그럼 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원불교 교무가 타종교 해갖고 수련을 해갖고 뭔 이상한 징조나 나오면 이게 또 뭔 교단에서 좀, 응? 그래갖고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광주, 전남, 전라북도 또 서울에 아는 시민운동가 동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한번 기회가 오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15명이 이제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시천주 조화정 주문 중심으로 일주일 수련을 하는데 나흘째 되니까 이제 강령 체험이 오더라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신들리는 체험, 신이 내려오셔요. 강림하시더라고요. 하느님께서. 그 하느님이 강림하시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크게 이제 천도교 세 개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하느님 내 안으로 이렇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학문적 철학적으로 하면 기가, 우주의 기와 대아의 기와 소아의 기가 일체가 되는 게 이제 강령인 것 같아요. 예? 예,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특이한 현상만이 아니고 이제 그게 세 가지가 오는데 하나가 이제 그런 그 영이 내 안에 와갖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제 강령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요. 그걸 강화 또는 강화라고 그러죠. 말씀하자. 강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영부, 부적을 받고. 근데 저희 팀 중에 한 분이 15명 중에 13명이 강령 체험을 다 했고, 그 중에 한 분은 영부, 부적을 받는 체험까지를 했어요. 그걸 봤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했던 이 동학 주문을 중심으로 한 수련을 하다 보면, 그런 신비적 현상 체험이 강령, 강화, 영부 체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특수한 천도교만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깊은 수련을 하다 보면 오는 그런 이제 보편적 현상이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래서 이제 수훈 선생님도 살아계실 때 이제 수없이 많은 그 영부를 남기셨고 그게 이제 동학의 후에 천도교나 여러 종교에서도 계승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책에 있는 표지에 그거는 동학의 한 교파인 시천교에 내려오는, 시천교 쪽에서 내려오는 이제 영부다. 그러니까 천도교 쪽에서 말하는 영부가 좀 다를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질문이 이제 강일순 선생, 증상교의 창시자 강일순 선생하고는 어떤 관계냐. 제가 이제 동학 공부를 하면서 그 강일순 선생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 생각을 늘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경전을 읽어보면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 뭐라고 해야 돼? 과장법이 심하다 했구나. 전라도 사투리로는 부황부황하다 그러거든요. 붕 떠 있어요. 막 경전 내용이 도저히 짐작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그 농담으로 보면 이 양반이 그 종교를 가지고 사기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스스로 그럴 정도로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이 사상선에다 포함해서 소개하는 걸 하면서 그 부분의 경전을 한 30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엣기스를 뽑아내는 작업을 해갖고 실었는데 아 읽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또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역사적 상황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참 동학이다. 당신은 그렇게 얘기해. 내가 참 동학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경전에다 정리했냐면, 내가 일찍이 증산선생 말씀이라고, 강일수선생 말씀이라고 이제 경전에 해놓은 내용입니다. 내가 일찍이 하늘에 머물고 있을 때, 상계로 머물고 있을 때, 지상의 일이 걱정이 돼서 수은 최재우를 먼저 내려 보냈느니라. 아, 그런데 그놈이 성질이 급해갖고 혁명으로 너무 나가가지고 본의가 실현이 안 됐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바로 상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순 사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해놨는데, 이번에 읽어보니까 김계남 부대에 참전을 해서 청주성 전투까지 갔더라고. 동학군이었어, 동학군. 철저한 동학군. 그런데 청주성에서 이제 처참하게 깨지죠. 김계남 부대도 전공진 장군은 공구금치에서 깨지고. 그러면서 일본군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 이 일본군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본군이 와서 농민군 동학군들을 불에 태워주겠다는 얘기를 충남 서산 당진에서 듣고, 태안 서산 당진에서 듣고, 전라남도에서는 강진 해남 장흥 이런 데서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게 80년대 후반 얘기입니다. 근데 학자라는 것은 이야기만 듣고 그걸 사실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기록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가장 확실한 기록은 상대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100%. 그걸 2010년에 일본군 병사가 쓴 일지를 찾아내고 거기에 불에 태워주었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더라. 그러니까 일본군이 저지른 그 만행은 뭐 엄청난 거야. 그걸 이제 강진산 선생이, 강일춘 선생이 동학농민으로 참여하고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밤낮을 대성 통곡을 했대요. 처참하게 그 살육되는 우리 민초들을 현장 보면. 그러니 이분이 어쩌겠어요. 뭔가 이렇게 대항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갑오년 이후에 하여튼 평안도까지 포함해서 조선 전체는 뭔가 이 민초들의 그 한이 그냥 층층이 쌓인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설명으로 이거 어떻게 위로가 안 돼. 그래서 아, 이 어른이 굉장히 신비적인 방식으로 그 고초에 쌓인 민초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전하면서 그래서 참동학이라 했구나. 그래서 이 한국사상선의 증산선생이 들어오는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근선생이나 해월선생이나 증산선생이 따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말한 민초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본인은 똑같고, 갑오년 이후의 특수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파를 했고, 그게 오늘날 증산교라는 걸로 이렇게 새로운 교단으로 형성됐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의식 이런 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큰 틀로는 그래서 개벽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천도교 기왕 집안이시다 그러니까 천도교가 앞으로 커지려면 원불교 공부도 좀 하셔갖고, 원불교도 조금 이렇게 품이 안으시고, 증산교도 좀 안으시고, 교류도 좀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분만. 그러니까 증산도 창시장 가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한 분만 더 받도록 하죠. 예, 혹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강사가 아닙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이게 서로 교류하고 이런 오늘 진짜 새롭게 알았어요. 저도 증상교 또 원불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 동학이 얼마나 큰 마음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연대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어, 예,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한 번만 더 우리 어르신 혹시 뭐 평소에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네. 그럼 마무리 할까요? 예. 예. 하여튼, 이 귀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젊었을 때 늘 마음으로 모셨던 그 성천 유달령 선생님을 기리는 모임에 특히 특강을 하게 돼서 더더욱 영광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인 내용을 한 분도 이렇게 저 좋으시는 분 없이 집중해서 막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신바람나게 강의를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모시고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